안녕하십니까. 오드리언 이현진입니다. 지난번 영상에는 제가 어떤 터널을 이용해서 몰딩 가공하는 몰드를 만들어 봤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다들 어려워하시는 의자, 이 엉덩판. 예. 이게 참 수작업이나 이 일반 우리가 목공 기계로 만들려면 굉장히 이 참 힘들죠. 그래서 이연 머신으로 저희 기계를 쓰시는 분들이 여기서 교육을 받아 가셔도 다들 잊어버리세요.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치그를 만드는 것부터 그리고 또 조금씩 양념을 가해서 이렇게 한번 치그부터 엉덩방 파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준비해야 될 게, 12mm 엔드밀. 뭐, 엔드밀은 12mm나, 뭐, 8mm나 상관은 없습니다. 엔드밀 하나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요 보링 비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 지금 두 가지 중에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콜릿은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몰딩을 만들 때 쓰는 요 몰딩 전용 비트가 있습니다. 요런 거는 인터넷에서 몰딩 전용 비트라고 검색을 하시면 나오니까 우리가 주로 이렇게 몰딩 만드는 회사에서도 이 몰드를 다, 이 비트를 다 사용합니다. 예, 이렇게 긁어내는 거고 요 의자도 보면 이 각이, 이 알이 지는 각이 이 비트에 맞춰져 있습니다. 예. 자, 요 몰딩 전용 비트 하나, 또 엔드밀 아무거나 한 개 하고, 그 다음에 보링 비트 요렇게만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치그 만드는 것부터, 예, 어떻게 만들어 갖고 쓰시는지 그거부터 한번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그리고요, 요거 6mm 짜리 요 쇠핀이 꼭 한 개 필요합니다. 길이는 한 20mm 정도 되고요. 요게 하나 꼭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지금 여기 이제 고무나무 계단판으로 많이 쓰는 거죠. 예, 고무나무 테이블이나 이렇게 만들 때 쓰는 재료인데요. 38mm 두께를 갖고 있습니다. 요거 지금 450 길이로 두 장을 잘라놨고요. 지금 이제 고무나무 판 요 두 장으로 치그를 만들 겁니다. 근데 이제 얘를 지금 측면 가공을 해서 요렇게 꼽을 건데 이거 가공하는 것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확하게 저희 기계에 세팅하기가 쉽지도 않죠. 그래서 요거를 쉽게 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요 두 장을 요렇게 맞대게 해 놓으시고 요런 부목을 하나 요 끝에 올리세요. 예. 요렇게 올려놓고 클럼프로, 예. 요걸 잠궈주시면 됩니다. 자, 꽉 집어주시고, 또 이쪽 반대쪽도, 예. 물론 여기 교육받으러 오시면 이런 거를 다 많이 보셨겠지만 돌아가시면 다 잊어버리시죠. 그래서 요 놈을 이제 클럼프 핸놈을 요 안에 꼽으시면 자 여기 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대로 올라가죠. 예 이래 놓고 이제 바이스로 꽉 집으시고 요건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너무나도 쉽게, 예, 이렇게 장착을 할 수 있겠죠. 집성을 하기 위해서 이 면을 한번 평잡기를 할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이면이 평잡기가 되었는데요. 이게 완전히 직각이 돼야 되겠죠? 예. 제가 직각자를 하나 가져올게요. 자, 평잡기를 하고, 이렇게 직각자를 갖다 붙였을 때, 예. 지금 이 상태대로 완전 직각이 나와야 됩니다. 자, 다음 것도 한번 볼까요? 예, 이렇게 완전히 직각이 나왔을 때 두 개를 갖다 붙여야 아마 집성하고 나면 아마 양질의 집성이 되지 않을까. 예.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평잡기를 했으니까 자, 요게 이제 엉덩판을 만들 재료입니다. 이것도 역시 짧은 거는 연머신에 물려놓고 면치기 하는 것보다 조금 전에 하고 똑같이, 예, 이렇게 뒷면을 맞추시고, 부목을 하나 대고, 클리핑을 하시고, 자, 이런 방법으로 올려놓고 바이스하는 요것도 하나의 팁이니까 예, 잘 보셨다가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현 머신. 자, 역시 이 재료도 세워놓고 자, 직각자로 됐을 때 예, 지금처럼 이렇게 직각이 완전히 나와야 집성하기가 편하겠죠. 우리가 긴 부재들은 머신에 밀려놓고 엔드밀로 이렇게 면치기, 측면 가공을 하지만 이렇게 짧은 부재들은 클림핑 하기도 귀찮으시니까 예, 섭장이건 넉장이건 이런 식으로 물려서 평잡기를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집성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 이렇게 조금 전에 집성한 예, 재료들입니다. 요 고무나무 집성판은 지거를 만들 거고요. 이렇게 레드오크로 집성한 것은 이렇게 엉덩판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자, 그러면 지거부터 만들어야 되겠죠?
자, 칡을 이제 저희 바이스에 물리려면 밑에 이렇게 턱이 하나 필요합니다. 이렇게 T자로 만들어질 건데, 이 재료를 쓸 때 이게 안으로 꽂혀 들어가야 되는데 누운결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세로결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운결은 변형이 원체 심하기 때문에 치거를 만들어 놔도 누운결이 변형이 와버리면 위에 판이 0점이 안 맞아집니다. 그래서 누운결 말고 이렇게 세운결로 예, 꼭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누운결로 이걸 할 때 어느 위치에 갖다 놓느냐라는 건데요. 지금 저희 기계를 보시면 요 앞쪽 판이 예, 150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 지그는 140 정도로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 지그를 세팅했을 때 이 경계선을 넘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140 정도로 예, 요렇게 지금 해보겠습니다. 자, 140. 예, 요렇게 해서 표시를 양쪽에 해 주시고요. 자, 이쪽 간격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양쪽으로 비슷하게 나눠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요렇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죠. 요렇게 핀 꼽는 거 다 아시죠? 예, 요렇게 핀을 꼽아 놓고 바이스로 핀과 핀으로 이렇게 물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목재는 움직이지 않겠죠? 요렇게 짧은 게 보조 측은줄 이어머신 사용하시는 분들 다 아시죠? 예, 요걸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꼽으시면 되고요. 자, 지금 이쪽 지점, 이쪽 지점, 여기, 여기를 날을 맞출 거예요. 그러면 먼저 X축부터 자, 조금 여유 있게 파기 위해서 저는 금 뒤쪽으로 맞추겠습니다. 예. 스토퍼 내리시고 자, 이렇게 고정시키고요. 이건 사실 설명이 필요 없죠. 다 아실 거니까. 이 짝도 여유 있게 날 뒤쪽을 맞출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Y축 자리를 날을 이렇게 맞추시고 예, 저기 자, 뒤쪽에 스토퍼 고정하시고 이쪽도 날 잡으시고 이쪽 스토퍼를 예, 가지고 가셔서 예, 고정시켜 줍니다. 네. 자, 0점 잡는 건 다 아실 거고, 지금은 132.7 맞출게요. 자, 여기서 한 30mm는 꼽히는 게, 25mm는 꼽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바로 25 설정하시고, 이동. 예. 25mm 내려갔으면 합산된 치수를 자, 리미트 밑에
2m 거시고 1호 7.7. 예. 자, 이제 긁겠습니다. 한 번에 한 5mm씩 긁을게요. 네, 요렇게 들어가겠죠. 자, 여기 모서리 정리 한번 하고, 자, 본드는 이렇게 좀 듬뿍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이짝 측면도 발라주시고, 이짝 측면도 좀 발라주시고, 예. 아, 무조건 세력결입니다. 세력결로 이렇게. 예. 좀 타이트하게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약간 헐렁하게 들어갔는데, 이거보다는 오랫동안 사용하시려면 이게 균형이 깨지면 안 되니까 좀 타이트하게. 예, 그렇게 치수 조정을 잘 하셔서 미리 있는 게 좋고, 지금은 약간 껄렁합니다. 이럴 때는 세기를 만들어서 박아주는 게 좋겠죠. 자, 세게 만들어서 제가 꽂도록 하겠습니다. 자, 헐렁해서 세게 바르실 때는 세게에는 본드로 꼭 발라주세요. 예. 자, 요렇게 만들어졌으면, 이제, 이 지그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 그때, 기계가 원활하게 이렇게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기계 베이스 이 기장보다는 짧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바이스를 하고 나면 이게 평면을 위해서 이 평잡기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평잡기를 하는데 바닥에 붙은 상태에서는 평잡기를 하는 걸 추천드리지 않고요. 여기다가 얇은 나무를 하나 꼽으세요. 큐하세요. 예, 얇은 부재를 이제 이렇게 잡고 요 안쪽으로. 예. 이 안쪽으로 이렇게 하나를 받치시고 바이스를 하시게 되면 지금 밑에 세로로 받쳐져 있는 부목에 맞게끔 바닥에 붙은 상태에서 평잡기를 하게 되면 오차가 있을 수 있고요. 무조건 되고 이렇게 조금 들어 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이스를 꼭 하시고 이제 평날로 한번 전체 면을 밀어줍니다. 밑에 부목을 꼽을 때 아무리 내가 직습각으로 맞춰도 얘는 무조건 오차가 발생을 하겠죠. 예, 그래서 무조건 여기를 평을 한번 잡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쪽을 저 짝을 깎여야 되니까 저기를 기준으로 잡아서 이제 예, 한번 깎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이연 머신과 지금 여기 만들어놓은 지그가 완벽한 평면이 나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셔야 모든 제품이 정확하게 나온다는 걸 꼭 잊지 말으셔야 되고요. 이거를 또 쓰시다 보면 이게 뭐 한두 달 이렇게 쓰시다 보면 미세한 변형이 옵니다. 목재기 때문에. 고를 때는 다시 한번 얇게 평을 잡아가면서 이 가끔 한 번씩 확인을 하시면서 사용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그 이 지그판이 바닥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부목을 하나 받쳐줄 겁니다. 제가 커팅기를 잘라서 이렇게 붙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붙일 겁니다. 자, 예, 요렇게. 요렇게 하시고 나면 이 끝점을, 이게 이제 기울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각도로 이렇게 수평이 됐다가 내가 원하는 각도로 기울어져야 되기 때문에 요 기준점이 되는 이 지점에 또 부목을 하나 붙일 겁니다. 자, 그러면 빼서 자 이쪽 방향이 되겠죠. 이쪽 방향이 되니까 여기서 한 이 정도 부목을 하나 붙일게요. 오, 갈라졌네요. 예, 아마 본드를 갈라놔서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내가 각도를 잡을 때마다 아마 이렇게 기울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 머신에서 내가 원하는 각도를 찾기가 편하겠죠? 예, 이렇게 이제 지그판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는 센터에 이 6mm 홀 가공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6mm 홀 가공. 그 다음에 요쪽에 25mm 지점 쯤에 여기도 6mm 홀 가공이 되어야 됩니다. 센터입니다. 센터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런 자를 자가 이렇게 될 만한 거를 하나 놓으시고 끝과 끝점을 잘 맞추시고 가운데 정도에 여기에 이제 구멍이 하나 뚫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게 지금 430 인데요 215 지점에 여기도 6mm 홀이 가공이 돼요. 자, 이 지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6mm 그냥 길이나 요런 저는 6mm 엔드밀을 뚫을 겁니다. 요 6mm 하고 여기 들어가는 그 핀도 같이 6mm가 동일해요. 자, 그러면 여기 하나 두 군데를 뚫어 보겠습니다. 깊이는 10mm. 10mm를 뚫어 주시는 게 아마 가장 이상적이다. 요렇게 바닥에 맞추시고
예, 센터를 좀 이렇게 신경 써서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Y축 브레이크. 예, 0점 잡으셨으면 Y축 브레이크 너무 꽉 누르시지 말고, 예, 적당히만 누르셔도 됩니다. 자, X축 브레이크. 예, 요것도 살짝 잠그시고. 10mm. 자, 이제 여기서 왕복으로 10mm 내려갈 겁니다. 왕복으로 10mm. 속도는, 안으로 들어가셔서 거리 설정해서, 속도값. 3번이 12네요. 예. 한 12 정도 속도에서 왕복. 예, 뚫어 주시고, 그대로 이쪽으로 갖고 오셔서, 예, 센터 잘 보시고, 왕복. 예. 핀이 요렇게 꽂히겠죠? 여기도 요렇게 꽂힙니다. 재료를 이렇게 또 같은 위치에 아마 홀이 두 군데가 뚫혀야 되겠죠? 근데 이 왕복으로 우리가 이렇게 홀을 가공하는 것은, 자, 한번 센터를 맞추시면 여기 보조직을 꼽아가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 자가 움직입니다. 자가 이렇게 움직이죠. 예. 그러면 내가 보기 편한 1900이면 1900에다가 0점을 맞추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900에 맞추시면 무조건 이 위치 가공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쭉 끌고 와 보면 이 지점에 또 뚫어야 되는데, 이 지점은 1100 지점입니다. 예. 200 거리가 나오네요. 그러면 첫 번째 홀은 900에 맞추시고, 두 번째 홀은 1100에 맞추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부터 뚫을게요. 자, 왕복. 네. 그 다음에 갖고 와서 1100에 맞추시고, 왕복. 예, 이런 식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올려놓고 왕복 기능으로, 예, 구멍을 뚫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핀을 꽂고 얘를, 자, 여기서 구멍을 보기가 참 힘들죠. 그래서 각 위치에다가 갖다 놓고 맞추다 보면 딱 들어갑니다, 이렇게. 예. 그러면 요 위에서 회전을 하겠죠. 엉덩판이 만들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가공하기 전의 모습인데요. 자, 첫 번째는 센터에, 예, 여기 센터와 여기 센터에 홀이 가공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00이 떨어진 위치. 자, 200이 떨어진 위치가, 자, 제가 100에 놨는데 300. 저렇게 위에 스틱이 내려오는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홀 가공을 해도 스틱 구멍을 뚫고 나면 안 보이죠. 예, 자연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민하실 필요 없고, 센터는 또 이런 얇은 부재들로 엉덩판을 만들지게는 이 지점에 휘일 수 있기 때문에 하우징 작업을 꼭 해줘야 됩니다. 띠열이라 그러죠. 예, 하우징 작업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우징 작업을 도브테일로 하게 되면 이 부분이 또 날아가죠. 그래서 전혀 이 홀 자리는 보이지 않으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센터에 가공을 하게 되면 이 라운드가 나옵니다. 이 라운드가 나오고, 두 번째 이쪽 지점에다가 핀을 옮겨서 가공을 하게 되면 전면 알이 나오죠. 자, 그러면 가공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날을 이렇게 갖고 내려가시면 됩니다. 항상 날은 한 1mm 정도 위에 세팅을 합니다. 예, 바닥이 데이지 않게 날이. 그러면 지금 현재 위치가 106.3이죠. 예, 복기 밑에
106.3을 맞추시고, 자, 지금 현재 이 부재가, 아, 저는 지금 현재 22mm인데, 아, 25mm로 계산을 해서 내리겠습니다. 이동해서 25mm를 치시고, 이동. 자, 그래 되면 합산된 현재 위치의 치수만큼 리미트 밑에 입력을 합니다. 131.3. 131.3. 예, 그 다음에 리미트를 걸어주시고, 복귀. 자, 한 번에 3mm씩 파고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동 거리에 3을 하시면 되겠죠. 3. 그 다음에 이제, 날을 맞추는 위치는 요걸 벽에 대이면 됩니다. 예. 딱 벽에 대이는 위치에 갖다 놓고, S축 브레이크. 예, 요걸 꽉 잠그 주십시오. 예. 그리고 복귀. 그 다음에 날을 돌립니다. 자, 이 RPM은 맥스 RPM입니다. 1번. 자, 요번에 제가 3mm씩 내리면서 한 번은 땡기고 한 번은 밀었어요. 아, 이럴 때 작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 양쪽 다 사용을 하는 건데요. 이때 부재를 좀 꽉 잡아주셔야 됩니다. 부재를 너무 헐렁하게 잡으면, 아, 부재가 미끄러지는 수가 있으니까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은 무조건 대고 출발을 여기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이렇게 내가 땡기는 쪽에 가공이 되게, 예, 요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는 게 좋고, 이제 어느 정도 숙달이 되시고 나면 양면 다 쓰셔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에 밴드쇼가 있으신 분들은 구태여 이걸 이런 식으로 안 따도 되고요. 여러 장을 겹쳐서 밴드쇼로 이 라인보다 조금 여유 있게, 예, 밴드쇼로 따고 한 번에 마무리하는 방법도 있겠죠. 이현 머신. 자, 이걸 떼셔서 핀을 뽑아서, 아하, 제가 이쪽을 가공해야 되는데 이쪽을 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구멍을 다시 하나 뚫겠습니다. 아, 여러분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다 보면 이렇게 실수가 나올 때가 있어요. 못 쓰는 건 아니니까. 자, 그러면 아까 내가 1100에 갖고 가면, 1100에 아까 세팅을 해놨으니까 1100에 갖고 가서 홀을 가공하면 되겠죠. 예, 열어 놓고 10mm를 뚫을 겁니다. 왕복. 예, 간단합니다. 자, 핀을 꼽으시고, 이제 이 핀을 여기다가 꼽아주시면 되겠죠. 예, 여기는 잘 보이니까 탁 갖다 꼽으시면 됩니다. 자, 요번에는 요렇게 요렇게 가공됩니다. 예. 파이가 커졌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요번에도 날을 맞추실 때 갖고 오셔서 여 벽에 부닥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X축 브레이크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잠그시고 복귀. 예. 그리고 모타 맥스 돌리시고 이동. 예.
자, 이제 엉덩판 모양이 나왔습니다. 예, 이제 엉덩판 모양이 이렇게 갖춰졌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빼셔서 이 핀을 다시 가운데로 옮깁니다. 예. 그리고 가운데에 딱 꼽으면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엉덩판 경계선입니다. 여기. 예. 자, 여기 얼마 나오냐면은 50 딱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 한쪽을 50을 잡아줍니다. 예. 50을 잡아주시고, 자, 이제 엉덩판을 탈 수 있는 날을, 반원날을 꼽아서 한번 가공을 해 보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몰딩 같은 거를 가공해내는 전용 비트입니다. 이 날을 장착을 해서 엉덩판을 탈 건데요. 자,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50 지점에, 예, 표시를 하시고, 날을 열어줍니다. 자, 처음에 날을 세팅하실 때는, 여기서 볼 때, 50 지점이 안 되게, 예, 조금, 요 날 끝이 요 선에서 조금 못 미치게 세팅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렇게 브레이크를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한 바퀴 돌려 볼게요. 자, 요쪽으로 오셔서 요 반대쪽에다가 할게요. 네, 여기 브레이크 잠그시고 이제 나는 요렇게 원을 그리면서 가공을 할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얼만큼 팔 것이냐라는 거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지금 현재 기존의 재료를 보면, 지금 현재 거진 한 8mm 정도 판 것 같네요. 그러면 이쪽에서 바닥 표현을 완전히 맞추시고, 예. 예, 지금 거진 1대1입니다. 자, 지금 이제 136.3 나오네요. 136.3. 예. 자, 첫 번째 지점. 그 다음에 제가 8mm를 타고 내려갈 거니까, 이동 거리에서 그냥 탈 치시고, 이동하면 합산된 치수가 나옵니다. 144.3을 2m 밑에, 예. 144.3을 예, 입력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복귀하면 오고 나는 한 번에 3mm씩 팔게요. 예. 자, 요렇게 하시고 정해진 위치에서 브레이크를 잠그세요. 자, 이래갖고 파고 내려갈 건데, 초보자들은 이 날이 회전하는 데에 아마 공포감을 느낄 겁니다. 실제로 저희 머신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저도 집진기를 꽂고 하시면 공포감이 없어진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어떻게 하는지 디테일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한번 파보겠습니다. 자, RPM은 맥스 RPM.
자, 지금 이짝 뒤쪽 마감선이 예, 가공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직선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남은 부분을 제거를 할 거예요. 그래 되면 지금 이제 클럼프를 해야 되는데 얘가 지금 바닥에 있죠. 예. 이렇게 바닥에 있으면 클럼프가 안 되죠. 그래서 들어 올려야 됩니다. 예, 끌어 올리는데 처음부터 끌어 올려서 작업하셔도 됩니다. 아마 끌어 올려서 작업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자, 바이스를 푸시고, 요런 부목 하나를 드시고, 요렇게 받쳐서 꼽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바이스를, 딱 잡아주시면,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려면 이제 요쪽 끝점이 경계선입니다. 여기다가 클럼프를, 예, 이렇게 집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예, 예, 클럼프를 꽉 집어주시고, 자, 여기까지만 오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오면 되니까, 자, 가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밑에까지 내려가야 되겠죠? 자, 이연머신을 사용하신 분이면 미세 조정은 어떻게 하는지 다 아실 겁니다. 예, 미세 조정을 하면서, 예, 이렇게 바닥에 날이 되게끔 하시고, 자, 저쪽으로 한번 끌고 갑니다. 이쪽에 맥스 되는 지점, 네, 여기로 갖고 오셔서 날이 직각으로 딱 놓은 상태에서 맥스 되는 지점에 브레이크 잠그시고 뒤쪽 고정 스토퍼를 고정시켜 줍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다시 앞쪽으로 갖고 와야 되겠죠. 앞쪽으로 갖고 와서 맥스 되는 지점, 브레이크 잠그시고. 예, 스토퍼를 가져가셔서 꽉 고정을 합니다. 예,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푸시고, 지금 89.9입니다. 현재 위치가. 예, 그러면 89.9를 여기다가 입력할게요. 하고, 원점. 자, 여기서 나는 이제 10mm를 맞추며 이동하며 89.9까지만 가겠죠. 예. 자, 복귀. 자, 열어놓고 이제 팔게요. 네, 엉덩판을 내가 긁어야 되는 지점은 다 긁었어요. 지금 이게 알랄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요철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이거는 뭐로 하시는 줄 알죠? 예, 사포로, 그라인더 사포를 꼽아서, 그라인더 사포, 잠깐만요. 자, 그라인더 사포도 그냥 돌리게 되면 RPM이 굉장히 셉니다. 초보자나 여성분들이 아주 공포감이 올 수 있는데요. 요런 기구를 사용을 하면 RPM 조절 장치입니다. 얘를 쓰게 되면 내가 원하는 RPM으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꼭 이런 기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기구를 사용하는 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그라인더 전용 사포입니다. 예, 요거를 여기다가 꽂게 되겠죠. 예. 위에 거는 빼내시고,
여기다가 요렇게 해서 이렇게 꼭 좀 잠가 주시고, 얘는 너무 이렇게 표면이 빳빳합니다. 예, 그래서 요런 걸 갈 때 이렇게 실수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떼내고, 그라인더 사포 쿠션 패드가 따로 있습니다. 예. 요 쿠션 패드는 이렇게 막 쿠션이 되어 있으니까, 이 녀석을 여기다가 한번 붙이시고, 예. 그 위에다가, 초벌 알치기에는 80번 사포, 예. 요렇게 80번 사포를 요렇게 위에다가 벨코리에 붙이시고, 꼭 요 놈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예, RPM 조절 장치. 얘기를 여길 꽂고, 이 RPM을 최고 저점에 갖다 놓으면 이거는 회전을 하지 않습니다. 스위치를 였는데도, 자, 그러면 RPM을 조금씩 올리다 보면, 예, 여기 불이 들어오죠. 예, 불이 돌아오면서 전류가 공급이 되게 됩니다. 자, 천천히. 내 마음대로 RPM이 조절이 되겠죠. 예, 요 상태를 만드셔서, 사포를 하시면 돼요. 자, 지금 RPM이 좀 약하네요. 예. 이런 식으로. 자, 요 정도는 그냥 1분이면 다 마감이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꼭 이런 RPM 조절 장치를 사용하셔서 위험하지 않게 안전하게 작업하시기를 바랄게요. 자, 이면이 이제, 예, 50mm 정도 가공이 됐으니까 센터 25mm 지점에 이제, 예. 자, 요렇게 되고요. 자, 요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홀이, 예, 요게 10도 기울어져야 됩니다. 10도 기울어져서 이렇게 다섯 개의 스틱이 꽂힐 건데요. 이 부분에 미리 표시를 해서 이 홀부터 먼저 가공하는 게 유리합니다. 이게 왜 홀을 먼저 가공하는 게 유리하냐면, 이 알을 잡고 나면 경계선을 잡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얘를 한번 가공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빼셔서 이제 요 센터를 잡아야 되겠죠. 네. 여기 센터를 잡으시고 여기를 표시를 하시면, 자, 이쪽에서 이렇게, 예, 가운데를 표시를 하시고, 자, 그러면 이 지점이 되겠습니다. 이 지점. 예, 이 지점입니다. 자, 그러면 80 간격으로 나갈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서 자를 대고, 80 되는 지점이 연필금하고 이렇게 1대1이 나오게 맞추시면 되겠죠. 자, 여기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80을 진행할 겁니다. 예, 요렇게. 자, 요쪽도 여기 80에 요 끝점이, 예, 80. 여기도 80. 요렇게 갖다 놓으시고, 자, 요렇게 금을 떴습니다. 자, 이런 표시는 가공하기 전에 미리 해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요렇게 다 잡으셨으면,
여기도 센터점을 잡아주시면 바람직합니다. 예. 이렇게 잡으셔서, 자, 이렇게 표시를 미리 한 개 해 두시면 지도에다가, 예,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홀은 여기 맞추고, 두 번째 홀은 여기 맞추고, 이런 식으로, 예, 맞춰서 이동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보시면 요게 10도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예, 이렇게 홀을 10도를 기울여서 파야 됩니다. 지그에다가 이렇게 기울는 거를 지그를 어떻게 세팅하는지. 자, 여기 보면 요렇게 디지털 각도자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켜시고 10도를 맞추세요. 그러니까 10도가 나왔네요. 이 지그를 10도에 맞게끔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요렇게 올려서, 요 10도로 기울어진 요 녀석을 요렇게 들어가면 10도가 되게, 예, 요걸 살짝 풀면 됩니다. 살짝 풀고, 요렇게 올려주면, 이렇게 밀고 들어가면 딱 10도가 나오는 지점이 있어요. 이렇게. 예. 그러면 10도가 기울어진 거거든요. 이걸 바이세를 꽉 잠그시고, 저쪽 부분은 바닥에 대여제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표시를 해줍니다. 연필로. 그 다음에는 얘를 빼시고, 자, 여기다가 10도라고 표기를 해주세요. 10도. 요렇게 해주시면, 다음엔 이 연필금에만 맞추면, 이 지그는 10도가 기울어지게 되겠죠. 자, 그럼 세팅해볼까요? 재료를 갖고 오셔서, 위치에 꼽으시고, 항상 뒤에 핀은 걸려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회전을 하겠죠. 그러면 첫 번째 홀, 첫 번째 홀에 갖다 놓으시고, 자, 요런 클럼프로 찍어주세요. 요쪽도 클럼프가 들어가는 위치에서, 예, 예, 요렇게 잡아주십니다. 자, 여기 나오는 RPM이 4000을 넘기지 마세요. 기계를 돌렸을 때, 자, 지금 3000 정도 나오는데, 이렇게 한 3500? 예, 이 정도가 적당할 것 같고요. 내려가는 속도는 앞에 그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한 3 정도. 요 안에 들어가면 한 10 정도 속도가 좋아요. 요걸 클릭을 해서 10에 맞추시면, 좋고요. 나가서 요렇게 맞추시고,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내리셔서, 예, XY 방향으로 이제 이렇게 내가 파야 될 위치를 이렇게 잡아주십니다. 자, 그럼 양쪽 다 브레이크를 잠그시고 왕복은 일단 35로 해볼게요. 왕복 35. 예,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클럼프 푸시고 다음 칸으로 맞춰주셔야 되겠죠. 예, 지금 현재 지그판이 10도 기울어져가 있고 위에서 스핀들이 라우터가 내려오는 것은 직선입니다. 그래서 10도가 쉽게 기울일 수가 있죠. 이 지그판을 이용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밑에다가 10도, 15도, 25도 내가 원하는 보수를 맞춰 놓으시고 가공을 하시면 내가 원하는 각도를 이 지그판을 기울이면서 예, 쉽게 가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작업을 하면서 뒤에 스틱 들어갈 자리를 10도 기울여서 여기까지 가공이 됐습니다.
자, 이제 요 엉덩판의 앞부분에 요 R 작업을 할 겁니다. 날은 내가 원하는 날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너무 작으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재료를 앞쪽에 이렇게 놓으시고 이렇게 클럼프로 양쪽을 잡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스핀들을 내리셔서 지금 아마 이 날이 40알 정도 나올 겁니다. 예, 이렇게 끝점에 완전히 내려가지 않게 한 1mm 정도 윗단을 맞추시고 이렇게 베어링을 태우면서 볼 겁니다. 자, 한번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알이 잡혔습니다. 알을 더 크게 잡고 싶으시면 알날을 더 큰 거를 사용하셔야 되겠죠. 자, 이제 반대쪽에 알을 칠 겁니다. 반대쪽에 알을 치는 것은 이렇게 베어링이 타는데 이 지그에 걸리지 않을 만큼 충분히 부재를 바깥으로 빼주시고 클럼프로 이렇게 하나 집으시고 이쪽에도 하나 클램핑을 하시고 요래 갖고 타고 돌면 되겠죠. 반하고 반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예, 이렇게 엉덩판이 만들어졌는데요. 나머지 부분은 사포로 이렇게 마감을 하면서 예,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영상을 여기까지 찍을 거고요. 다음 영상은 스틱을 목선반으로 스틱을 가공해서 예, 꼽는 그 장면을 또 이제 촬영을 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연머신으로 특히 이연머신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 여기서 교육은 받아갔지만 다 잊어버리셨죠. 예,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컨텐츠 영상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찍어서 부분적으로 하나하나 상세하게 올릴 테니까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서 이렇게 의자나 가구를 만드는데 좀 이렇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